오늘은 사전 미팅 한글날 특집입니다. 그래서 한글날 특집이기 때문에 영어로 안 하고 영어 사전도 안 읽을 거고요. 우리말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이 한글날이라서 한글날 특집 하려고 일부러 안 한 걸로 할게요. 오늘 콘텐츠는 아니지. 사전 미팅 한글날 특집 에피소드는 제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쓴 노래 가사 중에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뮤직비디오가 따로 없는 음반이기도 하거니와 왜 그런지 이 음반이 유튜브에서도 잘 안 뜹니다. 올려주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1집하고 2집 첫 번째 음반이었던 이 음반 Emotion Frequency라는 음반하고 이제 2집 Future 얘네 둘은 우리말로 쓰인 우리말로 쓰는 가사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일부에 있나? Fire of Fathers가 없습니다. 예, 네, 제 기억에는 우리말로 쓴 가사가 없어요. 그런데 3집 유튜브에 잘 안 뜨는 이 3집 사람이 사람에게는 거의 다 우리말 가사예요. 그래서 3집하고 가장 최근에 음반으로는 가장 최근에 만든 4집의 가사를 가사 중에 우리말로 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뒤는 이렇고 앞은 이렇죠? 디지팩이고요. 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메탈리카 평론을 처음 쓰셨던 그때 폴리그램에서 음반이 나왔던가? 평을 써주셨던 정말 학창시절에 제가 너무나 좀 재밌고 감사히 글을 읽었던 성우진 평론가님이 이렇게 좋은 평을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삽입돼 있습니다. 음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CD를 꺼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좀 레트로하네요. 네. 물론 다른 음반이 거의 그렇듯이 일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진 같은 건 다 제가 찍었습니다. 예뻤어요. 해바라기가. 자, 가사를 보면 이게 아마 제 큰 사촌 동생이고 이게 저일 거예요. 빨간 쪽이. 네. 이 우리말 가사가 여러 개 있는데 웃기죠? 애인 구함에서는
갈매기 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 가시고 헤어질 때는 이러고 있는 사진. 좋죠? 등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 0으로 된 가사가 여기 이제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있는 1집 수록곡인 Rain하고 2집 수록곡인 Fight of Fathers. 제가 아까 이 집에 우리말이 있었던 거라고 잠깐 헷갈렸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퓨처에는 같은 곡이 이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우리말로 바꾼 적이 한번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불러서 녹음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번역본 가사를 실은 거죠. 여기에. 네, 하여튼 그렇고. 뭐가 많이 써 있네요. 네.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 가사 중에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저한테도 특별한 노래인데 뭐 만드는 과정이 특별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만들 때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만든 후에 이걸로 공연을 거의 한 서너 번 소규모 공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좋아 연주하기도 편하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꽤. 그래서 특별한 곡입니다. 참고로 이 럭키라고 하는 첫 번째 곡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3번 스노우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독특한 분이세요. 아주 감사한 분이죠. 네, 어쨌든 이 4번 트랙인 인공위성,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도 그 영상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었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특별하고 아끼는 곡이 되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인공위성. 우리 젊은 날의 꿈은 이제 궤도를 잃은 인공위성처럼 잠든 너를 눕히듯 푸른 별에 기대어 한 줌의 빛으로 사라지지만 아버지는 길고 긴 활주로가 되어 어머니는 커다란 로켓이 되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이어진 꿈 하늘에 띄운다. 더 높은 하늘로 하지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우리 곁을 돌아줘. 현실의 까만 밤엔 닿을 수 없는 꿈만 가득하지만 너만은 자유롭게 빛나기를. 우리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너는 누리길. 모든 걸 다 줄 순 없지만 나 손 닿는 데까지 너를 띄워주리라. 인내를 들키지 않으며 묵묵하게 널 위한 기도로 끝나는 하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머리 위에 빛나지만 우리의 별은 오직 너뿐이라고.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높은 곳에 가면 우리가 보지 못한 더 먼 곳을 봐줘. 타오를 수 있을 때까지 내 목까지 밝게 빛나다오. 그 빛이 더 먼 곳까지 비추길. 꿈을 향해 걸어온 우리의 길이 꿈만큼 가치 있다고 말해다오.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다고.
널 안아 올려준 뜨거운 로켓을 기억하겠다고 말해다오. 아마 어렸을 때 특히 남자애들이 공룡이나 로켓을 다 한때 엄청 좋아할 텐데, 저 역시 뭐 지금도 로켓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과 관련된 거 전반을 좋아하는데 로켓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 벗어나려고 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뭘 만들고 자꾸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사진을 찍고 기록하려고 하죠. 이게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의 한 갈래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로켓, 전 잠수함도 또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가지고, 혼자서 좀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잠수함도 좋아했는데, 로켓도 사실은 잠수함이랑 똑같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것뿐이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깊은 우주로 높이 올라가는 게 깊은 바다로 잠수하는 거랑 제 눈엔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이유로 이걸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뭐 재사용 로켓 같은 게 없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세턴 5라든가 이렇게 로켓들이 발사될 때이 추진체들이 분리되어서 이제 바다에 떨어지고 뭐 수거를 하겠지만 어쨌든 띄워 올리는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사실상 버려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인공위성을 띄운다는 거. 그 새틀라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보다 인공위성이라는 게 그 말이 더 저는 정이 많이 가는데, 그게 사람이 만든 별이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서 참 좋았죠. 근데 그 별을 만드는 과정, 혹은 그 별이 될수 있게 하는 건 바다에 먼저 떨어지는 그 추진체들. 그리고 그 추진체들이 떨어질 때 당연히 이제 불이 붙고 공기와 이제 마찰로 그렇게 빛나게 되는 경우,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쓴 가사예요. 네. 자, 또 넘어가 보면 이게 있네요. 이거는 리퀘스트가 있었어요. 이거를 읽어달라고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이 노래는 생각보다 길어요. 길고 레코딩 과정도 또 재밌었죠. 네, 하여튼 그랬는데, 이 노래 제목은 엄마입니다. 엄마도 읽어볼게요. 엄마. 손가락 두 개를 겨우 잡았던 아이의 손은 이제 세 손가락만으로 엄마 손을 채우네. 소녀의 씨앗은 소녀보다 키 큰 나무가 됐지만 철없이 부르른 나무는 늘 미안한 마음뿐. 늘 햇살처럼 따뜻한 그대여.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그대여. 사랑한다는 말로 부족한 그대여. 숨소리만으로 날 행복하게 하네. 잎은 여전히 푸르지만 나무는 나이가 들어 기댈 수 있었던 가지는 야위어 눈가가 졌네. 늘 달빛처럼 아늑한 그대여. 가장 늦게 하루를 마치는 그대여. 미안하다는 말로 갚을 수 없는 삶이여. 그대는 숨소리만으로도 날 행복하게 해. 엄마.
네. 뭐 시는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앞으로도 다른 가사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전 미팅 컨텐츠 자체가 그렇지만 사전 미팅이 단어의 의미가 퀴즈라면 그 어떤 단어를 할지를 생각하는 것부터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하고 있는 시리즈인데 그 이유도 그렇고 제가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더 얘기하는데 흥미가 없는 이유는 제가 답을 알려주거나 정답을 알려주거나 혹은 정답이라고 추정되는 것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좀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가지 않아서 저는 질문을 설계하고 질문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답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고등한 답변은 언제나 질문의 형태로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답이라고 하는 그 형식 자체에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네. 제 음반도 제 곡들도 다 질문이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죠. 이 음반은 1집, 2집 이거 아예 여기다 좀 꺼내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1, 2집하고, 마찬가지로, 뭐라 그럴까. 이게 거의 다 즉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정규 음반의 데모나 스케치를 작업하는 것을 그냥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만든 거고, 어떤 프로듀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원래 상업적 음반을 만드는 것처럼 탄탄하게 잘 짜서 만들지 않은 음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좀 지향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아니면 조금 즉흥 좋게 얘기하면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휴가철에 맞춰서 휴가철을 예상해서 뭐 2025년에 추석 연휴가 엄청 기니까 24년부터 표를 예약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갑자기 보고 싶을 때뭐 바다가 보고 싶을 때 산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떠나는 그런 걸더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음반을 만들 때도 이 발매 일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제작되는 데 걸리는 시간, 과정 그런 거를 별로 잘 계산 안 하고 만듭니다. 어떻게 홍보할지 같은 건뭐 당연히 그런 걸 만드는 홍보할 물건 자체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할지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막 살아왔는데 이 정도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 기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 진짜 감사하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제 구독자, 청취자, 뭐 SNS의 친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이 저는 단순한 친구보다는 약간 채권자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회사로 치면 사장님인 거죠. 대중은. 예, 고객이란 표현보다는 사장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저를 처음에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신 분들께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과 일종의 강박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든 앞으로도 갈수록 있는 그대로 날것 같고, 근데 날것 같은 게날것 같다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그 후반 작업,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뭐그 뒤에 사진 포샵 하든가 뭐 앱으로 작업하듯이 보정을 덜 하는 거를 날 것이다. 음식도 그렇겠죠. 양념 뭐덜 하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날 것이라고 하니까, 익히지 않으면 일단. 그런데 저의 경우는 날 것이라고 어떤 걸 하면 후보정을 안 한다라는 느낌, 혹은 고기를 안 익힌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거예요. 아예 제가 펜을 갖고 올게요. 사람들이 흔히 날 것이라고 하면 어떤 원래 형태가 있고,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날 것이라고 하면 최대한 후보정을 하지 않아서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가장 원형은 이 형태니까 이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형태로 얘네들을 줄이는 형태로 가요. 사실 후보정이란 건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게 코너를 이렇게 라운딩을 한다든가, 그쵸? 동그랗게 다듬고 하는 이런 걸 이제 후보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유하자면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날것이란 개념은 이 형태를, 이게 원래 상태가 이런 거라면 이 상태 자체를 생각을 그냥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아까 고기 얘기를 했는데,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 지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삼겹살. 그러면 이거를 익힐 때 그냥 익히는 경우가 있고, 고추장 불고기를 할 수도 있겠죠. 후보정이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이 형태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날것은 뭐 고추장을 쓰든 소금을 쓰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동물을 잡으러 가는 헌팅의 개념, 그러니까 사냥. 뭐 동물을 길러도 되고요. 근데 기르는 것보다는 사냥하는 게더 재밌죠. 그래서 누군가 통상적으로 날것 같은 소리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소금 찍어 먹는 정도를 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삼겹살을 소금 찍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삼겹살이든 멧돼지를 잡으러 가야 돼요. 그게 제가 지향하는 거고, 그게 더 재밌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멧돼지를 사냥해서 삼겹살을 먹는다고 치면, 멧돼지를 잡아서 죽여서 거기서 이제 삼겹살을 취해서 2단계로 오고, 이렇게 해서 뭐 약간의 후보정을 거쳐서 뭐 이렇게 나왔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멧돼지를 사냥하려면요, 멧돼지가 있는 장소도 찾아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무기, 뭐 덫이라든가, 그다음에 멧돼지를 뭐 죽여서 먹을 때도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재밌어요. 기타 레코딩을 할 때도 완성돼 있는 기타 소리보다 마이크를 놓고, 마이크를 또 잘못 놔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어가고,
마이클 잘 왔는데 지금처럼 여기 뭐 냉장고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간다든가 뭐 밖에 비 오는 소리라든가 뭐차 소리 누구 자동차 문 열고 닫는 소리 층간 소음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거를 다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이란 건 완벽한 상태라는 거를 물론 음향 레코딩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스튜디오에 가면 거의 완벽한 스튜디오, 완벽한 환경에 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잡음이나 전기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사냥의 비유를 드렸냐면 저는 레코딩할 때 그런 게 없는 완벽한 상황 자체를 찾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잡음, 노이즈, 뭐 층간 소음, 방해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없는 깨끗한 A급 스튜디오를 아예 찾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마트의 정육 코너에서 얘를 사는 형태가 됩니다. 사냥을 하려면 뭐 어느 정도는 조용해야 되겠죠. 그런 공간을 찾았으면 잡음이라든가 전기 문제, 사람 문제, 층간 소음 여러 가지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게 사냥하려고 숲을 들어가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완벽한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를 잘 놓고, 예를 들어서 음량을 잘 설정하고, 레코딩을 잘할 준비를 하는 거, 이게 멧돼지를 향해서 조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소리를 담는데 성공하면, 제가 멧돼지를 잡아서 그 중에서 가장 맛있고 덜 질기고, 뭐 병균도 없는 고기를 얻은 상황이 되겠죠. 물론 저는 지금까지 완벽한 고기를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죠, 사냥을. 네. 어쩌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자, 하여튼 이번에는 3집이 아니라 4집인데요. 이거는 CD고. 이거는 LP입니다. 이게 크기 차이가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이 정도 되고요. 잘안 느껴지겠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일반적인 CD가 딱 이렇게 들어가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볼게요. 딱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일단은 CD부터 열어보면 CD 패키징을 열면 4집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또 적혀 있고 이렇게 여섯 파트가 각각의 디스크에 담겨서 이렇게 CD 여섯 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북클릿이고요. 북클릿을 열면
자가 양쪽에 적혀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파트가 시작되는 표지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가사가 있는 부분 동안에는 그 부분에는 따로 사진이 없고 표지에만 파트가 시작되는 부분에만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면 됩니다. 자, 이게 CD고요. 이제 LP를 열어볼게요. LP는 이쪽 측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인이 되어 있고요. 로고죠. 뒤를 돌리면 이렇게 해서 손가락 구멍, 핑거홀이 있고 지금 이 LP가 314개 중에 최초본입니다. 이 상자는 사람이 손으로 아주 경력이 오래된 분들께서 손으로 접어서 만든 아주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LP박스를 이것보다 더 잘 만든 경우는 감이 없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구멍을 넣어서 밀어 올리면 쉽게 열리죠. 참고로 상자를 얼만큼 잘 만드는지 알려면 그 열었다가 닫을 때 손을 놓아서 조용히 공기가 이렇게 빠지면서 아까 핑거홀로 공기가 빠지죠. 스스로 이렇게 천천히 딱 닫히는지 보면 돼요. 이게 헐렁거리지 않고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상자가 이렇게 천천히 닫히는 이 상태로 스스로 닫힐 수 있는 상자를 만드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전문가분들은 정말 정말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열어보고 일단 먼저 열면요 이렇게 보호용 1차 스펀지가 있습니다. 아까 핑거홀에서 보셨겠지만 아래에도 이 보호 스펀지가 있고 위에도 보호 스펀지가 있는데 부클릿과 LP, 그러니까 바이닐 디스크 그리고 이 보호 스펀지 두 장 이게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데 이 두께가 정확히 이 상자 내부의 폭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벗겨내면 부클릿이 들어가 있고요. 얘를 잠깐 지금 빼고 살펴보면 첫 번째 디스크 하나당 180g 180g의 최고급 바이닐 디스크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생산했고요. 네. 꺼내보면 아래에 각 파트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 2, 파트
between Tell Me a Lie, Part 3, Vagabond, and Part 4, Dick's Daughter, Part 5, Strangers in Heaven, 그리고 마지막 The Screaming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로고도 그렇고 이것도 제가 붓으로 다 쓴 거죠. 스케치북에 써서 그거를 스캔을 해서 만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자, 그러면 이 부클릿만 남겨놓고 이를 살펴볼게요. 우리말 가사가 서로 적은 노래들이 몇 곡 있지만 중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부클릿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CD의 외부 앞뒤에 적혀있던 글이 이렇게 가로로 적혀 있고요. 이 LP는 CD는 정확히 CD의 경우에는 60곡, 그러니까 60트랙이 들어 있고요. 총 이렇게 60트랙 3시간 54분 58초입니다. 6개 CD에 들어있는 60곡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분량인데 LP는 사실 60곡이 아니고 61곡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록곡 중에 하나가 버전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LP가 그 한 곡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영문판 우리말 버전 해서 그래서 그 한 곡만큼 더 길죠. 전체 러닝 타임이 깁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그 60곡 중에서 어떤 게 중복되어서 LP가 61곡이 되었는지 당연히 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어떤 걸 읽어야 될지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 가사가 너무 적어요.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궁금해하실 거 봐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말로 가사를 쓰고 영어로 그거를 번역을 안 합니다. 영어로 쓰고 그냥 영어로 검수를 하죠. 하여튼 뭐 그렇고요. 예를 해야 되겠네요. 파트 3, 세 번째 LP이고 CD로도 3번 CD인 베가본드. 여기서 어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읽을게요.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운데 있죠?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는데, 그 적은 이야기가 길면, 설명적이 되면 어른이 안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설명이 필요가 없고, 가사가 당연히 짧아야 어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별로 쓸 말이 없었습니다. 어른, 어른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갖게 된 때라 하리라. 어른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위로받지 못할 슬픔을 알게 된 때라 하리라. 어른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비밀과 슬픔과 외로움이 익숙해진 때라고 하리라. 어른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게 된 때라 하리라. 다음에는 왠지 읽는 것보다 노래로 들어보시기를 노래로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더 읽을게요. 이번에는 그 전에 나오는 트랙인 찰나예요. 음반 제목이 찰나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음반 제목은 지미 스트레인입니다. 셀프 타이틀 음반이라서. 네. 근데 찰나, 눈을 감으면 사라지는 이 순간처럼 눈을 뜨면 잊히는 어제처럼 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날들은 뒤돌아보니 모두 찰나였다. 긴 시간 동안 살아있음을 잊고 죽음을 고민하며 삶을 허비했네. 고독에 몸부림치던 긴 밤들은 뒤돌아보니 모두 찰나였다. 삶은 손금을 따라 떠나는 산책. 나 비틀거린 덕에 너를 만났네. 가지이고 뿌리인 이 길을 따라 나 쉬지 않았기에 여기 있네. 우리 안에 뜨거웠던 불꽃도 시가 되어 날아가 버린 숨결도 기억나지 않는 이름들처럼 뒤돌아보니 모두 찰나였다. 베개를 적시던 슬픈 공상들이 눈앞에 꽃이 되어 만발한 오늘 나의 사랑도 그리움도 모두 다 뒤돌아보니 모두 찰나였다. 찰나일 거다. 결국 모두 다 날아갈 향기다. 우리 모두가 사라질 온기다. 머지않아서 찰나일 거다.
참 다행이다. 음반을 완성할 때까지 5년이 걸렸는데, 실제 작업은 5년이 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LP 생산 때문에 이 유럽은 여름에 근무 시간이 굉장히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럽에서 LP 생산 일정, 뭐 아까 보신 이 아름다운 상자도 다 업체 일정, 그걸 직접 수공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의 상황,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대로 다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음반을 만드는 동안은 한 곡을 만드는데, 이게 5년 동안 60곡이면 얼핏 생각하면 한 달에 한 곡을 쓴 셈인데, 실제로는 거의 그것보다 훨씬 안 됩니다. 더 짧은 기간에 한 곡씩 써야 하죠. 근데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특히 어른을 녹음할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녹음하고 있는 제 작업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굉장히 얇은 그 패딩이 있었습니다. 패딩을 입고, 그 패딩이 너무 두꺼우면 기타를 이제 안고 칠 수가 없는데, 다행히 그 패딩이 얇아가지고 패딩을 입고 기타를 이제 끌어안고 통기타를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 녹음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녹음을 한 뒤에 믹스 작업을 하고 할 때도 이 기타를 이렇게 안고서 연주를 하는데, 이게 다 패딩이니까 계속 이렇게 그 패딩과 패딩이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이나 이런 데서 닿거나, 뭐 이쪽 왼팔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타 표면과 패딩이 계속 닿아서 그 마찰하는 소리를 지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녹음할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온풍기는 당연히 온풍기 소음 때문에 녹음할 때쓸 수가 없는 거고, 온열기를 써야 되는데, 온열기를 뭐살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 따뜻하게 하는 게 전기 매트리스, 온열 매트리스하고 그 핫팩, 흔들어서 뜨거워지는 핫팩을 그 군용 침낭, 등산이나 캠핑 하시는 분들 쓰는 그 침낭에 그발 있는 쪽에다가 넣고 그렇게 이제 잤는데, 그 작업할 때는 잘 때가 아니니까 핫팩을 뭐 발에 두지도 못하고 핫팩을 이제 박스 단위로 사서 썼었는데, 그래서 정말 추워가지고 그 패딩을 입고 녹음을 해서 패딩에 스치는 소리를 지우는 게 굉장히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 손이 얼어가지고, 참고로 이게 지금 다 실내 얘기입니다. 예, 실내 제 작업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손가락이 얼어서 녹음을 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이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연주를 해서 손뭐 호흡 불기도 하고 하면서 손을 녹여서, 연주가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녹음을 하고. 근데 또 사람이 재밌는 게또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녹음을 해놓으면 꼭 실수를 하죠. 그래서 또 실수를 지우고 다시 또 녹음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곡들 중에서도 특히 저 어른이란 곡이 그 패딩 스치는 소리가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들어가면 가장 잘 들리는 곡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지금은 전혀 패딩을 입고 녹음할 일은 없습니다. Knock on wood. 네, 없고요.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그러면 좀 따뜻한 날 녹음을 하든지 할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연주자가 신체 부위들이 얼고 하는 상황에서 작업하는 건 뭐 5년 했으면 됐죠. 더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고요. 저도 안할 거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안 넣었냐 하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항상 저한테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 아주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의 가사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유튜브에 잘 안, 왠지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찾기 힘든 이 3집, 사람이 삶에 대해서, 영어로는 Human to Human, 여기에 들어있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렇게 눌러야겠네요. 여기 7번 트랙. 묻고 싶어도 묻지 않는 것들이라는 곡입니다. 묻고 싶어도 묻지 않는 것들. 아버지와 담배에 30여 년의 동거는 정말 끝났는가? 매일매일 입 맞추었던, 희고 꼿꼿하던 그것은 이제 추억인가? 사랑하던 연인을 떠나보낸 친구는 정말 괜찮은가?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아쉬워하던 나날들은 이제 추억인가? 힘든 하루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아버지는 괜찮다 하시네. 정말일까? 아침부터 찬물에 손을 담갔던 어머니도 괜찮다 하시네. 정말일까? 언젠가 아무런 노래도 필요 없는 날이 올까? 그래도 괜히 내 노래를 불러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 묻고 싶어도 묻지 않는 것들. 한글날 특집 사전 미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 유튜브 채널은, 뭐 페이스북도 아마 그럴 텐데, 제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전체 내에서 가장 기이한 채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음악가의 유튜브, 오피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그 채널 이름 옆에 조그맣게 음표가 그려져 있죠. 그런 채널에 들어가면 보통 음악가의 일상이나 뭐 음향 장비를 리뷰하는 영상도 있을 수 있고, 공연 영상, 뮤직비디오 이런 게뭐 작업실 일상, 뭐 브이로그 뭐 이런 게 많은데,
제 유튜브 채널에는 지금 말씀드린 건 거의 없죠. 뮤직비디오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사실 가사 비디오에 더 가깝고 막 찍은 건 아닌데 사실 막 찍은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Dear Tom, Dear Jerry 같이 제가 영화라고 부르는 영상들도 있어요. 참고로 Dear Tom과 Dear Jerry는 영화라는 것이 고정된 이미지를 일정 속도로 바뀌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건데 Dear Tom과 Dear Jerry는 반대로 고정된 사진 하나를 놓고 거기서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상이 그 눈에 비친 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이미지를 에로부터 얻는 인상 임프레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게 바뀌는 게 가능한가를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들이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찍은 거라면 Dear Tom이나 Dear Jerry는 이걸 그냥 놓고 고정돼 있죠?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영상의 시작에 봤을 때의 느낌과 끝날 때의 느낌이 다르냐 하는 걸 구현해 보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영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외에도 뭐 Salt Walker 시리즈처럼 무성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또 제가 양말들을 가지고 만든 코로나 19 때 했던 카페 인비보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카페 인비보는 뭐라 그럴까 병균들 입장에서 병균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역사가 있고 혹은 상시 감염시켜서 죽이고 있느냐를 놓고 거기서 계급주의와 제국주의적 해석을 넣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상한 거 많죠. 안 이상한 걸 찾기가 더 힘든데 사실 매주 금요일에 하는 낙도 굉장히 이상한 콘텐츠고요. 지금 이 콘텐츠 이 시리즈인 사전 미팅도 아주 이상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가로 그 오피셜 유튜브 채널이 되어 있는 그런 데서는 그 사람들은 그거에 충실하죠. 음악에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이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충실할 거예요. 채널이 충실한 콘텐츠로 충실하게 채워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시청 중이신 이 사전 미팅이 올라가는 저 지미 스트레인의 유튜브 채널은 아주 가까스로 이게 음악하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인 것 같다고 아주 어렵게 구글과 유튜브가 인정을 해준 거고 사실 이 채널을 그냥 봐서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왜 이런 이상한 채널을 이상하게 유지하고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서 올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거든요. 코미디 쇼가 있기 전에 웃음이 존재했고 큐레이터가 있기 전에
그림이 존재했죠. 전 유튜브가 세상에 태어나기 한참 전에 태어났고, 유튜브가 영상을 올리는 곳이 되기 한참 전부터 사진을 찍었고, 뭐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뭐 유튜브가 됐든 구글이 됐든 알고리즘이 됐든 어쩌겠습니까? 가끔 이상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채널 중에 아마도 제가 가장 이상한 채널 주인이자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장 이상한 채널이 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Anyway, who cares?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을 거고요. 자, 오늘 하전 미팅 한글날 특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